넌 누구야? 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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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토박스 윤원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포르쉐 박스터 S 깡통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운전의 재미를 타기 위해서는 이만한 차가 없죠. 예. 그러면 말보다는 오늘 그냥 주행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포인트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클락스는 이런 말을 했죠. 박스터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11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 말에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 차는 상당히 재밌는 차고 와인딩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면 오늘 와인딩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차의 주행 느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는 그냥 주행 영상만 보여줘도 그냥 영상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박스터 거의 막 옵션 들어간 차들만 많이 보시다가 이런 깡통차는 처음 보셨을 거니까. 왜냐면 깡통이라 할지라도 엔진은 똑같으니까. 너하고 난 레벨이 달라. 정말 좀 조심해. 좀. 아, 말 찢어져요. 별로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달리기로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세히 놔두자. 스포츠. 댐핑. 스티어링 휠도 크고 좋긴 좋은데 워낙 뒤에가 간섭이 있네. 워낙 예. 마치 콤파스가 자로제고 돈들시. 파스가 돌듯이 당연하죠. 엔진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타이어 스키드음이 나더라도 같이 나겠지. 앞뒤가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저속에서 돌 때는 전혀 소리가 안 나죠.
지금 막 사진 봤습니까 지금? 안 날? 그냥 일반 속도에서는 진짜 안전하게 차를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차다. 이거는 차를 운전을 못해도 지가 운전 잘하는 건 줄 알겠다. 이 봐봐, 돌질 않아요. 언더가 어딨어? 이리 날아가는 언더가 어딨어? 처음 다 뉴트럴이다. 아, 그냥 어느 정도 가속이 붙어야 좀 소리가 나죠, 맞죠? 네. 배기 사운드도 실내로 좀 유입이 되고. 네. 원래 이게 소탑이기 때문에 배기 사운드가 충분히 안으로 유입되기가 참 좋은데, 얘가 뭐 방음이 좋고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시보드 이쪽에 굳이 뭐 가죽 안 넣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깡통으로 살 것 같아요. 그냥 깡통. 뭐 깡통으로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옵션이 워낙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데가 이제 포르쉐니까. 이거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선택을 하고. 네네. 실내 옵션이 좋다고 선택을 하고 하니까. 예. 그 못된 현대자동차도 따라해가지고 펠리세이드를 또 그렇게 팔아먹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펠리세이드 싸다는 사람들 진짜 싸다고를 때리고 싶어요. 펠리세이드는 현대에서 새로운 현대가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옵션의 어젠다, 새로운 옵션의 어젠다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뭐 계약하면 1년 기다려야 된다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제네시스 GV 나오면. 예. 계약 해지하고 바로 갈아타겠지, 대부분. GV로 갈 수도 있겠죠. 아,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예. 6기통만 되더라도 디젤도 6기통 되면은 거의 가솔린 타는 느낌이죠. 예. 모하비 타봐서 아시잖아. 예. 한 5천만원 정도 차이 나도 나 같으면 가겠어. 깡통을 타더라도. 예. 그 자동차 미디어들. 예. 뭐 자기네들 동원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섭외를 했는지 몰라도. 예. 그 미국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빨아줬잖아요. 나는 자동차 미디어가 아니고 장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 말 듣고 차 산 사람들, 펠리세이드 산 사람들이 불만족하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빨아준 사람들이 책임질 건가? 아, 안 책임지죠. 그러니까 책임을 왜죠? 그러니까 미디어들이 예.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지. 그런 개나리 같은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지만 자 보세요. 이래가지고 보면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 차 이렇게 도는데도 거의 회전 반경이 엄청나거든요. 근데도 예. 이렇게 전혀 불안함 없이 이렇게 코너를 탈출해 주니까. 특히 탈출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얘는 내 차도 핸들 그 뭐야 즉각적인 핸들링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내 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BMW가 괜찮죠. 네. 괜찮은데 이 차를 아까 운전해봤는데 네네네. 정말 즉각적인 핸들 반응이 그냥 한번 핸들을 돌려보니까 바로 그냥 바로 느껴지던데요. 그게 미드십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엔진이 딱 중앙에 엔진이 위치하고 있다는 그 장점. 엔진이 가운데 있으니까. 예예 예, 가운데에 딱 잡고 있으니까. 코너링에서는 정말 발군이다. 로토스는 좀 매니아적인 성향이 참 강하니까. 로토스가 또 이 차보다 더 불편합니다. 아 자석이요? 예. 자석도 그렇고. 진짜 얼마 없잖아요. 왜냐 경량화를 최대한 걔네들은 경량화 신봉자들이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안 나가잖아요. 밖으로 튕기 나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터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운전을 좀 못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이 박스터를 타면 예, 차가 알아서 돌아주는 거니까. 이게 미드십의 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미드십 차량의 이점이다. 절대 바깥으로 나가질 않는다. 튀어나가는 일은 없다. 말씀대로 기술력이 받침이 되니까 그런 거고. 뭐 이제 얘도 이제 출력이 만약에 4,500마력 형들처럼 그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주행 질감을 기대하되 조금은
무섭죠. 예. 좀 위험할 수 있겠네. 예. 불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왜냐면 페라리라든가 뭐 람보라든가 이런 거 사고 나는 영상들 유튜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차가 휙 돌잖아요.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컴파스를 마치 딱 중앙에 받고 가는 느낌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또 미디 시집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중간에 이제 엔진을 배치하다 보니까 두 사람 이상 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구매 안 해줬으면 현대라는 차가 여태 남아 있겠나 말이지. 아, 벌써 망했죠. 네, 없잖아요. 지구상에 없었을 거잖아요. 지구상. 그러면 밉다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 하는 행동이. 밉다. 예, 펠리세이드도 보면 뭐 싸다고 리뷰어들 시켜가지고 다 빨개 그래 뒤에서 조종해버리고.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으면은 차를 이때까지 뭐 얼마나 팔았습니까? 천문학적인 대수를 팔았는데 그러면은 좀 투자를 해가지고 네.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돼야지.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10조 원의 땅을 사가지고 개지랄하고 뭐 좋은데 쓰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기업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 저 세계적으로 보면 기업 윤리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꼴찌 같아. 진짜 기업 윤리.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냄비 근성이라는 이 때문에라도 예. 안 좋아도 금방 잊혀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있을 수도 있죠. 냄비 마인드 분석팀 이런 거. 아,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건 원가 절감 부서는 있어요. 그렇죠. 벨리세이드 지금 2톤이 안 된다 했잖아요. 디젤은 2톤이 넘습니다. 2톤 넘어요? 예, 가솔린은 2톤이 안 넘습니다. 2톤 얘기를 해도 예. 워낙 여태 소비자들 기만을 많이 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믿음이 안 가 사실. 오, 일본 하라차다. 아유 이게 무슨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런 데서 아유 야쿠르트 아줌마 큰일 날 뻔했네. 아우 좀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출력이 좀 좋은 걸로 주세요. 손도 안 좋은데 위를 하나 사면. 자 방지턱을 한번 넣어 볼게요. 방지턱에서는 확실히 얘가 좀 낮으니까 제 차보다 부드러워요. 하체가 예. 제 차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진짜 내 차 딱딱하거든. 네. 아 코너링의 선회력은 야 정말 일품입니다. 예. 아, 여기가 상당히 코너가 심한 구간인데. 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는 것 같아. 진짜. 나 좀 더 코너 심한 데로 가봐. 이런 느낌이에요. 날씨도 차가운데. 진짜 깔끔하게 코너를 탈출해 주는 게 너무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위험한 게 없네. 예. 어느 정도 차에 그냥 컨디션만 받쳐준다면 이 차는 상당히 재밌는 그 와인딩에서 펀 드라이빙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소부터 코너가 시작되거든요. 네. 상당히 깔끔합니다. 재밌겠다 운전하면. 예,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내보고 내리락 해가지고 옆에 타락했구나. 아 예. 진짜 재밌으려고.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선회력을 보십시오. 와. 아니 불안한 게 전혀 예. 없어요. 예. 이건 과장된 게 아니고 내 차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네. 물론 아, 체급이 다르고 네. 성향이 다른 건 맞는데 이래 차이 많이 나나? 지금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게 아, 말입니다. 참. 여기에서는
30으로 달리기도 힘들어. 아, 지금 저 구간은 30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데. 저 제레시스 같은 경우는 네. 40에서도 돌리기 힘들 건데. 그냥 벌벌거리잖아요. 저 못 가잖아. 제니시스 저 달리는 거 보십시오. 사살 가잖아요. 또 현대야?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현대가 아니고 제네시스. 저희는 제네시스입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이 포르쉐 박스터 깡통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거 옵션 말고 그냥 차의 전체적인 기본기만 봤을 때. 옵션은 얘기하라고 해도 할 것도 없고. 예예예. 예. 딱 차의 저 본질. 일단은 저 가까운 시일 내에 내 저의 목표가 포르쉐거든요. 예. 일단 911인데. 네. 하부 진짜 아 이래서 사람들이 포르쉐 하는구나를 예. 느꼈어요. 네네네. 느끼고 정말 차를 타면서 재밌겠다. 네네. 재밌다. 예. 이런 것 또한 느꼈고요. 야. 특히 핸들링. 예. 핸들링은 그냥 끝판왕인 것 같은데. 내가 페라리나 이런 거 못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끝판왕이네. 야, 진짜. 진짜 끝판왕이다. 손의 능력은. 진짜 코너링에 손해력은 정말. 진짜. 아까 와. 와인딩 도로 같은 경우. 예. 뭐, M5, 뭐, E63, S63, AMG, 뭐, 아무리 갖고 와도. 예. 뭐, 그냥, 거기서는 그냥 다. 씹어먹 얘한테는. 예, 씹어먹겠는데, 얘가. 얘 가지고 있는 70%만 발휘해도 걔들은 못 따라올 것 같은데. 예. 6기통에서 4기통 줄이고, 그 다음, 이제, 가변 터보 여코. 그리고 출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차의 정숙성이나 연비도 좀 개선했고, 잘 나왔어요. 근데 S급도 이 정도인데, GTS가 지금 판매되고 있잖아요. 네, GTS, 예. GTS는 그러면, 아우, 진짜 대단하겠네. 근데 저도 미디어를 많이 봤거든요. 포르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포르쉐 관련 네, 미디어 영상? 엄청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는데,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예. 딱 이런 경우에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타봐야지 예. 백마디 천마디보다 타봐야지 이 느낌을 알지 예. 아무리 어떤 단어로 구사를 하더라도 예. 이 느낌은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잘 꿀을 빨아줘도 예, 표현이 타야 된다. 예.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다 합니까?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2019년도 들어 가장 재미난 차를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정말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겠냐마는 저는 상당히 즐거웠던 시간이고 또 시청자분들도 나중에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이런 재미난 차량 꼭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토박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다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포르쉐 박스터 깡통 예 S를 시승해 깡통은 좀 빼자. 깡통은 아, 네 다시 예 지금까지 포르쉐 박스터 S 모델을 시승했고요. 모토박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포르쉐 얘기보다 이거 뭐 현대 팰리세이드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이거. 네, 앞전에 그 뭐야 모하비 방송 때 예 팰리세이드 깠잖아요. 네네. 그 연결판이잖아. 아 근데 팰리세이드 디젤은 진짜 아니다. 아니 현대는 진짜. 통일되기 전까지 욕들을 처먹어야 돼. 통일되는 그날까지 욕들을 처먹어야 돼. 통일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원히 욕도 처먹는단 말이지. 차를 그래 말 팔고 이유를 그래 창출을 했으면 저 국민들한테 좀 베푸는 것도 있어야지. 저거 배불리려고 땅 싸는 꼬라지 안 봐봐라. 완전 부지. 그 뭐 좋은 거 뭐 하겠죠. 거기 이제 아파트 짓고 그러면은 욕 먹어야 돼. 아니 아파트 아니면은 뭐 복합단지 이런 거 지어가지고 또 수익 창출을 11조나 투자했는데 그래서 20조는 땡겨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게 아무튼
가장 이슈되는 거는 롯데보다 돈 높다는 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이제 어. 건물이 되겠죠. 예. 아, 사장님, 로터스 탄 사람들이 이 박스터 타면 와 고급이라 할 거예요. 깡통으로도 야 이 옵션형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아니, 이만하면 됐는데. 어, 깡통도 마음에 든다. 보고 싶었다. 아 컵홀더요? 근데 장거리 운전하면 좀 편리했지. 장거리 그래도 장거리 타시는 데는 이 시트의 그런 착자감이 좋아가지고 그닥 불편을 느끼는 사람 없어. 왜냐면 시트 조절이 어느 정도 되니까. 시트가 좀 딱딱하다 이거. 예, 스포츠카니까. 시트는 내 차보다는 딱딱한 것 같아. 세단의 그 승차감을 바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이래서 포르쉐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브길 많은 곳에서는 얘가 제왕. 아 커브 많은 데서는 뭐 다 뭐 작살 내겠죠. 아 얘가 50km만 넘어가면 팝콘 소리 나네. 이제 압력이 빠지니까. 브레이킹도 좋고. 얼굴 안 껐다.